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멸시당하지 말게 하시고 선한 사업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긴 여름 다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의 결실을 위하여 우리가 또 준비되는 계절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번 여름에 또 멀리 해외로 또 우리 지방으로 오랜 여행을 다닌 우리 귀한 성도님들 건강하게 돌아오게 하심을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신앙의 경주를 잘 또 할 수 있도록 건강으로 영육간에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으로 무능하고 부족한 종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이 시간에 감아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셔서 주님 말씀만 온전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은 우리 인생을 신앙의 경주로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라톤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그 상황들을 아주 잘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환호성을 치면서 이제 경주를 하는 그 선수들을 응원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이렇게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그런 경주, 세상에서의 마라톤은 사실 참여하는데도 의의가 있고요, 또 등수에 들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됐다 할지라도 또 다음번에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경주, 신앙의 마라톤은 실패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결승선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이죠. 천국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신앙의 마라톤은 결국에는 구원과 상관없는 그런 참 비참한 마라톤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는 완주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마라톤을 뜁니다. 그런데 신앙은 얻는 것보다도 지키는 것이 더 힘들다고 했습니다. 믿음도 시작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중요하고 또 신앙에서의 직분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잘 뛰는 겁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 나라 임하시는 그 신앙의 승리자, 경주의 승리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그 신앙의 결승선까지 잘 뛰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중간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둘러싼 어마어마한 숫자의 증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이 누군가? 물론 믿음의 조상들이지만 오늘 히브리서 12장 오늘 본문의 이 전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인가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신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아벨이 나오고 에녹이 나오고 또 노아가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또 아브라함 또 기생 라합, 사라 이런 인물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믿음의 증인들이고 믿음의 선배인가? 일관된 한 가지 공통점을 끝까지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배,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믿음의 선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가?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히브리서는 딱 한 가지 공통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모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다른박질 친 신앙의 경주자들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의 믿음의 증거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을 포기하고 천국을 선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 같은 사람을 말할 때도 한평생 오직 주님과 동행했다, 천국까지 동행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아벨을 말할 때도 아벨은 가인 형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순교자입니다. 더 나은 예배자가 성공하고 잘 산다는 얘기 아니라 순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믿음의 조상이라,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가자 그러니까 기득권, 안정 다 포기하고 따라 나왔다는 겁니다. 노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저 산 위에다가 거대한 방주를 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장차 내리게 될 이 심판의 날을 준비했다. 보이지 않는 날들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기생나합도 마찬가지죠.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목숨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모험을 강행합니다. 왜? 이후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날을 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뭐냐?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믿음은 천국을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얘기예요. 저 집사님 믿음 좋다. 저 권사님 믿음 좋다. 저 목사님 믿음 참 좋아. 이렇게 말하는데 그 믿음이 뭐냐? 뭐 산을 향해서 산아 옮겨져라, 질병아 나을지어다, 부자가 될지어다, 뭐 너 직장에 이번에 꼭 들어갈지어다, 이거 선포하는 게 꼭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은 역설적인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하는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지하게 한번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천국을 사모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내 믿음의 수준이 크다고 할진데, 내가 과연 내 믿음이 이 땅에 제한되어 있는 믿음이냐? 천국을 믿고 있고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 삶이 있느냐? 이게 믿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천국을 향하는 진짜 믿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앞으로도 계속 말할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은 믿음의 조상을 거론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믿음이고 이렇게 너희도 살라는 그런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 하나는 그 모든 분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경주를 잘하고 천국에서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고 넘어질 때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신앙의 경주를 또 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우리 식구들, 원천교회 식구들이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천국까지 동행하는데 힘이 되어주시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침묵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곳에서 무슨 교양을 배우고 뭐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구원 얻는 천국 끝까지 우리가 뛸 수 있도록 힘을 얻고 또 동기를 부여받고 또 도와주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실패하면 안 될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 실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돕는 사람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혹시 집사님들, 권사님들 신앙생활하다가 몸이 아프거나 사업이 실패하거나 여러 가지 마음이 실족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믿음 그렇게 좋은 분들이 교회를 보면서 실망할 수도 있고 또 목회자들의 그런 타락된 모습을 보면서 실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내가 신앙의 경주를 멈추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달려가리라, 나는 저 천국을 향해서 뛰어가리라, 서로 도와주고 권면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 드는 성도를 이렇게 세워줘. 어떤 성도가 시험이 들었어요.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고 권사님 때문에 성도님 때 시험 들어서 나 그냥 교회 나가고 싶지 않아, 나 신앙 버리고 싶어, 그러면 찾아가서 듣고 보니까 나도 그러겠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그 사람 참 못됐네, 아이고 그런 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야 예수 믿는 것들 똑같아, 이렇게 맞장구 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일어나서 천국까지 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말로 위로하는 위로자가 아니라 그를 살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원천교회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부둥켜 안고 다시 부축해주고 도와줘서 저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믿음의 방해물들을
버려야 합니다. 다른박질하는데 경주하는데 불편한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후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 보면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 여러분, 달리기 하는 선수가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뛴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또 얽매이는 거, 막 그물처럼 발목 잡는 것들을 추렁추렁 달고 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하는 선수들 보면 그 옷도 그냥 평범하게 집에서 입던 그 옷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신발 별로 뭐 비싸 보이지 않아도 그거 굉장한 겁니다. 아주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인체공학적으로 아주 가벼운 소재로 만든 아주 비싼 신발이에요. 옷 하나도, 신발 하나도 1g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그런 결실들이에요. 왜 그렇게 노력합니까? 왜 복싱 선수들이 그 체급에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 흘리고 노력합니까? 어떤 사람 피까지 뽑는데 체중 감량하기 위해서. 그도 그럴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세계적인 복싱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겹치지 않았으면 참 좋겠는데, 하여튼 복싱 경기 있는데 세계의 대결이에요. 한 선수는 그 체급에, 체중에 몇 그램으로 간신히 통과했어요. 몇 그램 차이. 피라도 뽑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1g, 2g도 생명 걸고 뽑고 감량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피나게 노력합니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사실. 운동에 성공하는 사람도 저는 뭐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이 달리기하는 선수가 아이고 가다가 배고플 것 같아, 그래서 김밥하고 사이다하고 찐계란 3개 이렇게 넣고 뛰는 선수가 어딨냐 이거예요. 내가 너무 이 신발 좋아해 하면서 신발, 큰 신발, 평소에 신는 신발 신고 뛰는 사람이 어딨냐 이거예요. 최적의 가벼움을 가지고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그냥 뛰는 거예요. 믿음에 방해되는 것들, 주행에 방해되는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이 방해물들, 무거운 것이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나의 어떤 애착하는 욕심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명예, 나의 물질, 나의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힘들 때가 많아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 많은 분들에게 전도하면은 우리가 그런 대답을 많이 듣습니다. 저 교회에는 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교회 나가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너무 싫습니다 하고 선뜻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를테면 저는 술, 담배를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교회 나가기 참 민망해서 술, 담배 끊게 되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어느 세월에? 못 끊어요. 또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교회 가면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 가야 되잖아요. 저는 일요일마다 낚시를 가야 됩니다. 저는 일요일마다 등산을 가야 됩니다. 아예 모처럼 쉬는 일요일날 처음 애들하고 어디 여행이라도 가야지 어떻게 교회 다닙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다 정상이 아닌 거예요. 또 이런 일들, 또 교회 나가면은 설교 들으려면 입장료를 내야 된다며요. 그러면서 헌금방원이 돌리고 입장료를 낸대요. 그래서 이게 부담스러워서, 아이 그러면 조금만 내세요. 1,000원짜리 한 장 내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체면이 있지. 어떻게 1,000원 내? 이렇게 큰 소리 치고 그리고 아예 안 나와요. 여러분, 이거 뭐 입장료, 모금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합니다.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헌금 내는 게. 그래서 교회 못 오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세상에 하던 거 다 하면서, 그냥 다 짊어지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서 교회에 나와서 같이 다른 박질을 시작합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술, 담배 못 끊어도 좋습니다. 그냥 우리 마라톤 합니다. 같이 뜁니다. 술, 담배 딱 피시면서, 제가 이 표현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표 봐서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 아니고 텔레비전에 봐서 그래. 딱 피면서 뛰는 거예요. 하면서 뛰. 한 뭐 1km씩 뛰면서 한 대씩 피십시오, 까질 거. 예, 어떻습니까?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주차장에서 한 대 피고 올라오시고 칼국수 드시고 나가면서 한 대 피십시오. 괜찮아요. 예, 제가 금연 흡연실 만들어 드리는 건 좀 생각하게 됐지만, 하여튼 뭐 괜찮아요. 전날 토요일 날 저녁에 코가 삐뚤어지게 회식하고 오셔서 아침에 정신이 안 와도 그래도 괜찮아요. 여기 와서
잘 주무시기 좋은 의자가 있으니까 편안하게 그냥 누우셔서 주무세요. 괜찮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참 하나님 만나 뵙기 죄송한 죄를 졌습니까? 부끄러운 죄를 졌습니까? 내가 남은 뭐라 그러지 않아도 내 스스로 너무나 부끄러워. 괜찮아요. 그래도 교회 나오세요. 어떤 성도님도 그렇게 얘기해요. 찬양대하고 교사하고 봉사하는데 아, 토요일 날 뭐 죄를 졌어. 부부싸움 대판했어. 내일은 도저히 교회 못 나가겠어.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면 저는 매주 빠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도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저는 믿는 게 하나 있어요. 믿는 게 하나 있어요. 담배 피고 술 먹고 악한 일을 행하면서 여전히 죄지면서 다른 박질 하다 보면 뛰다 보면 이것이 얼마나 뛰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여겨집니다. 깨달아집니다. 다른 박질 하다 보면 술, 담배 이게 내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 술, 담배 끊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끊어요. 왜? 이것 때문에 성적이 오르지 않거든요. 끊게 되는 겁니다. 더 잘 달리기 위해서 짐, 보따리 내려놓게 됩니다. 왜? 절 잘 뛰기 위해서 내려놓게 됩니다. 자기 생활을 절제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다운 사람이 됩니까? 아니에요. 형편없는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깨지고 다듬어지고 해서 목사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분이 높아도 연조가 높아도 마찬가지예요. 뛰다 보면 천국을 향해서 달리다 보면 하나하나 버려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고쳐지게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매기 쉬운 것들 무거운 짐들 그냥 들고 오십시오. 그냥 추악한 모습 더러운 모습 오십시오. 목욕탕 가자 그러는데 아니야 나 몸 더러워서 못 가 깨끗이 씻고 갈게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씻으려고 가는 거지.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러나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신앙생활을 못 출발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면 제사는 누가 드리냐? 너 교회 다니면 일요일날 놀러 못 다니면 어떡하냐? 너 이렇게 자꾸 무거운 것들을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뛰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악 문제 하나도 그래요. 과거 때문에 못 나온 분도 있어요. 과거 때문에 그 과거의 끔찍한 죄악들 때문에 죄의식 때문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분들 있고 아직도 중독성 있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나는 원치 않는데 폭력이 나오고 말이 흉측하게 나오고 아직도 끊지 못한 중독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과 의지로 끊고 교회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러사의 광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제어하는 세상의 방법은 쇠사슬에 묶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 지은 사람 고치는 방법은 감옥에 가두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거러사 광인 속에 있는 귀신아 나오라 명하실 때 귀신이 나오니까 온전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렇게 매짐하다 보면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내주하시게 돼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하나 제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쓴뿌리들이 녹아지고 증오심들이 녹아지고 미움이 녹아지고 과거의 나를 사로잡아서 잠 못 들게 만들었던 그 끔찍한 기억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표현이 제가 잘 쓰는 표현이에요. 새로운 성도들이 와서 등록했을 때 제가 꼭 드리는 기도고 또 그런 권면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과거의 자랑도 묻지 않으시고 과거의 죄악도 묻지 않으시고 내 얼마나 추악한 삶을 살았는지 그 끔찍한 기억도 하고 부끄러운 과거도 주님은 묻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뛰자는 거예요. 지금 달리자는 겁니다. 저 천국을 향해서 말이에요. 올림픽 같은 큰 경기에서 어떤 선수가 근소한 차로 4등을 했어요. 메달권에서 딱 벗어나서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전 국민이 속상해했어요. 마이크 대면서 아 너무 속상하시죠?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4년 후에 또 하면 되죠. 이야 진짜 쿨해요 쿨.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 4년 동안 흘린 피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요만한 0점 몇 점 차이로 메달에서 벗어났는데 얼굴도 싱글싱글 웃으면서 4년 후에 다시 도전하면 된대요. 그런 선수는 희망이 있는 선수 아니고 무엇입니까? 재수를 했어요. 재수. 어떡하니 어떡하니 참 너무 안 됐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닙니다. 재수는 필수라고 했는데 제가 필수 코스 가는 겁니다. 내년에 더 좋은 학교 갈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희망 있는 학생이 아니겠습니까? 재수 한번 했다고 아파트 서성거리고 강변에 가서 서성거려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업에 한번 실패했다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실패했다고 끝난 것처럼 그렇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주님은 뒤에 것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의 존재에 집중하십시다 여러분. 살아왔던 방석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너무나 놀랍게도 그 수신자들이 누구냐면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유대교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옛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해요. 옛생활이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 살던 대로 사는 게 참 편안합니다. 새롭게 산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은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한 그 약점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들이 반복적으로 했던 약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애굽으로. 여러분 어떤 성도님은 불교 30년 믿다가 교회에 왔어요. 예수 믿게 됐어요. 딱 한 달 다니더니 교회를 못 나오겠대요. 왜? 30년, 40년 섬기던 신이 노하셔가지고 지금 되는 게 없대요. 되는 게 없대요. 그래요.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이든지 옛생활이 돌아가는 게 너무 편하거든요. 그럼 다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과거의 삶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목표가 내가 누리고 쌓고 짊어지는 그 소유에 있었는데 이제 그것들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왜? 더 좋은 것이 저 끝에 있기 때문에. 저 멸류관, 저 결승전에서 더 크고 놀라운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린 목표가 바뀐 겁니다. 삶의 방식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이번 달 선교원신 예배 강사로 오셨던 심재두 선교사님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의사입니다. 의사로 선교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참 좋은 책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그분이 쓴 책을 선물을 받고 이렇게 보다가 참 은혜를 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은 땅끝 56개국으로 간 치유 사역자들이라는 책인데요. 이분은 참 자료를 많이 모아서 아주 내실 있는 책을 쓰신 것 같아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파송되어져 있는 의료 선교 사역자들의 그 정보들을 여기다 수록했는데 230명의 정보를 넣어놨어요.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의료사학자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그렇게 희생적인 의료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의료의사이면서 간호사이면서 선교지로 가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무려 1,000명이 이른다는 거예요. 1,000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파송된 전 숫자가 전 세계 2위인데 2만 명 정도예요. 2만 몇천 명이에요. 그 천여 명이 의료 선교사라는 거예요. 아마도 어릴 때부터 나 선교사대에서 세계 각국에 어려운 사람 도우려고 나 의사 될 겁니다 이렇게 소원한 청소년들이 의사가 돼가지고 해외로 나간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의사 하시는 우리 원천교 성도님들이 의사 내려놓고 선교사 가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노래 놓고 선교사로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이 설교할 때 조금 조심스럽게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들이 20여 분 계시는데 여러분 다 놓고 가라는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의사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거 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쳐야 됩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저 아프리카로, 저 중앙아시아로, 저 이슬람권으로 정말 그 박해받으면서 고생하면서 나가서 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도대체 누가 왜 무엇이 그들을 그곳으로 보냈는가?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다. 무슨 믿음? 천국을 믿기 때문에. 천국을 믿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이 저 천국을 향해서 뛰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삶의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표가 중요한 거예요. 목표가. 거기만 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물질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파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권력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조금 신앙생활 하다가 성도에게 상처 입어도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시험거리가 막 몰아쳐와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어요. 왜?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의 극한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목표는 천국에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만 참자, 조금만 견디자, 곧 하나님 나라가 다가온다. 이를 악물고 뛰는 겁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시는 비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참 은혜가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참으셨대. 예수님이라고 십자가 거뜬히 지신 게 아니라 견디셨다. 막 참으셨다. 이를 악물고 참으셨다. 왜? 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펄쩍펄쩍 뛰면서 예수님 고마워요, 예수님 감사해요 하면서 찬송하게 될 저와 여러분들을 기대하시면서 이를 악물고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우리의 다른 박치 신앙의 경주가 만만한 경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직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향해서 예수님 바라고 뛰면은요, 우린 인내로 경주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뭐 나는 누가 목사님이 내 신앙의 모델이고 멘토야, 나는 어느 아무개 뭐 권사님, 장로님, 어떤 신앙의 위대한 선교사님이 내 신앙의 멘토고 모델이야,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하고 사람은 누구나 실족하게 돼. 그래서 목사님 한 사람이 잘못되니까 교인들이 우수수 떨어지고 한 장로님 권사님 잘못하니까 그 가족들이 우르르 교회를 떠나고 그러는 거예요. 애초부터 설정이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 설정이 잘못됐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인생의 모델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만. 쓰나미 같은 문제가 와도 교회가 막 박살이 나고 성도가 문제가 일어나고 기독교가 망신을 당하고 아무개 목사들이 추태를 저질러서 신문에 오르락내리라도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내 구원을 누가 방해하랴.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과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천국까지 꼭 완주하십시오. 여러분 강남에서 목회하시는 이 목사님이란 분이 하루는 중학교 1학년 딸에게 물었습니다.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예, 너 혹시 천사를 믿니? 천사를 믿니? 이 중학교 1학년 딸이 바로 즉답하기를 아니요, 안 믿어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갑자기 당황스러워졌어요. 목사 딸이 성경대로 안 믿으니 큰일 났잖아요. 야, 성경에 천사들 나와. 가브리엘도 나오고 미가엘도 나오고 나오는데 너 천사를 안 믿으면 어떡해. 성경대로 믿어야지. 목사님이 설득을 하니까 아유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천사도 교만하니까 사단이 됐잖아요. 응 그래. 그러니까 천사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즉 천사의 존재를 못 믿겠다는 게 아니라 천사를 천사로 안 믿겠다는 거예요. 이 어린 꼬마가 난 예수님만 믿겠다는 거예요. 한국말이 참 어렵죠. 예. 천사조차 믿지 않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을 믿어요? 거룩한 성품 보인다고 왜 목사를 신처럼 추종합니까? 누구 어떤 권력자를 왜 이렇게 내 모델로 삼습니까? 아니에요.
그들 모두 다 불완전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 인생의 푯대가 될 때 우리는 천국까지 똑바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 위해서 죽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더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교회 시스템, 구조, 건물, 교회 뭐 이런 시설들 그게 뭐 이렇게 됐습니까? 신앙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환경 그것이 무슨 됐습니까? 예수님이 내 심령 안에 계시고 지금 모델로 우리 앞에 달려가셨는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뛰면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만 붙들고 우리도 신앙의 형제 예수님처럼 꼭 승리해서 면류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존스 호킨스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30년 동안 오로지 노인 의학을 의학에 관심을 갖고 또 노인들을 위해서 많은 땀을 쏟은 그런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존 던 로비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수많은 노인들을 돌봐왔고 또 수많은 노인들이 이렇게 자기와 사별로 헤어지는 경험을, 아픈 경험을 많이 했어요. 노인을 많이 30년 동안 돌봤으니까 얼마나 많은 자기가 돌봤던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는 걸 목격했겠어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의사로서 제일 힘든 게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이렇게 여쭤보니까 돌보던 환자가 돌아가셨을 때 참 힘들다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라고 꼭 직업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요. 슬럼프에 빠진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은 수없이 많은 친분이 있었던 어르신들이 돌아가니까 굉장히 회의를 많이 느끼는 분입니다. 그분이 최근에 책을 이렇게 써서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마지막까지 잘 사는 법. 원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finishing well, 그 끝까지 잘, 결승선까지 잘 뛰는 법,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제가 읽다가 몇 군데 참 감동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한 번은 친구인 에디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말기 암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절망적인 진단을 하고 이 친구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절친한 친구에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머뭇거리다가 친구 에디 잘 들어. 자네는 곧 죽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르더니 에디는 이렇게 한마디를 했답니다. 건강에서는 천국을 갈 수 없지 않나? 이렇게 한마디 했다. 그래, 천국은 건강하면 갈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괜찮아. 한다는 거야. 괜찮아. 아파야 갈 수 있는 천국, 죽어야 갈 수 있는 천국,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여러분, 젊을 때 꿈이 많은 시절엔 죽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금기요. 금기입니다. 특별히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하는 성도님들도 병에 걸려서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죽음 앞에 섰을 때 어떻게든지 살려고 몸부림치지, 어떻게 살아나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지, 사실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가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가 과연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젊든지 나이 들든지 결국에는 한 번씩 반드시 이 문제를 접하게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 앞에 설 날이 누구나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참 많은 장례식장을 다닙니다. 매주마다 갑니다. 매주마다 병문안 갑니다. 갈 때마다 수많은 죽음과 접하고 있는 성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인하든지 인정하든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형제들이 죽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 가슴 아픈 건 어떤 사람들은 내 자식이 나보다 먼저 죽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있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 천국에서 만나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병으로 죽지만 천국에서 만날 거야.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마치 밤에 이불 덮어주면서 얘야 잘 자, 아침에 보자 하는 것처럼 천국에서 만나자.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천국에서 만나자. 사랑하는 엄마, 천국에서 다시 봐요. 이러는 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어려운 숙제예요. 너무나 어려운 숙제예요. 이 책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서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을 상상해 봤다는 거예요. 뭐 엄청나게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전 세계에서 인종을 다 초월해서 만났습니다. 그들이 만나서 이런 얘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췌장암으로 왔어. 나는 교통사고로 왔어. 아유, 나는 재수없게도 철근이 떨어져서 맞아 죽었네. 나는 99세까지 잘 살다가 왔네. 이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또 나는 세상에서 재벌이었어. 나는 세상에서 죽도록 가난하게 살았어. 나는 세상에 공부 많이 했어. 나 배운 거 하나도 없어. 나 세상에서 진짜 인기 많았다. 나 세상에서 진짜 아무도 관심 없었어.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하냐? 딱 한 가지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만나서 악수하면서 인사하면서 동일한 얘기를 할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곳에 왔습니다.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곳에 왔습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몇 년을 살았고도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살았고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믿음이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경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상태, 과연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진단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인의 목표 너무나 중요합니다. 목적 설정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인의 목표는 천국 가는 겁니다. 저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 이 세상에서는 달리는 거예요.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천국 가는데 불편한 것들 벗어버리고 제약들 얼큰한 것들 끊어버리고 열심히 뛰다가 혹시 쓰러진 성도 있으면 부둥켜 안고 부축해 주면서 결국에는 믿음 지켜서 천국까지 완주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원천가정 여러분, 저는 소원이 있어요. 원천가정 여러분 모두 천국 다 보내드리고 가는 겁니다.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여튼 다 천국. 저는 이게 최고의 목회의 성공자라고 믿어요. 최고의 목회의 성공자, 천국 다 보내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간증하는 날 오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